여러분이 정말 저를 응원해주신 덕분에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를 해서 여러분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새 나오자마자 히트되고 있는 노래 사랑은 임시청거장인데 첫 부분이 어떠냐? 사랑은 임시청거 이렇게 한번 합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임시청거장 시작! 사랑한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겸 가수 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곡, 어떤 7번 곡던데 이 노래를 왜 불렀을까요? 하고 싶어서? 맞아요, 하고 싶어서 맞는데 이 노래를 제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와, 감사합니다. 자기야! 자기야? 너 핸드폰 못 봤어? 핸드폰 자기 손에 있잖아. 에휴, 정신 좀 차려라. 한수영씨 무대 함께 했습니다. 자, 제16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물만남 콘서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올 가수는요, 굳이 음식으로 치자면 좀 곰삭은 맛, 곰삭은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뭐 톡톡 쏘는 남자라든가 로맨스 사랑이라든가 회룡포 여러분 잘 아시죠? 좀 전에 무대 뒤에서 호우를 짓는다면 탐진으로 짓겠다고 합니다. 탐진 강민주 씨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민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너무 예쁘다는 말이에요. 천생 저도 훈수인가 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예,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물줄기가 아주 힘차게 이렇게 뿜어져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 물줄기 같이 모든 건강과 행복과 돈도 많이 버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걱정 없이 올 한 해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톡톡 쏘는 남자 로맨스 사랑 같이 엮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맑은 밤하늘의 달 그리고 탐진강 회룡포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강민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너의 목소리가 보여서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런 가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남성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트로트 가수지만 아이돌 같은 가수입니다. 여러분, 설하윤 씨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뻐요? 그쵸, 실물이 되게 예쁘죠? 예예 예. 카메라는 조금 얼굴이 크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실물이 더 예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트로트 근통 영설 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도 작은 물축제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까 폭염 경보의 메시지 재난 문자를 받아서 너무너무 우리 관객분들께서 더우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조금 괜찮으십니까? 네! 부채질을 계속 하시는데 이제 박수도 못 쳐주시고 이제 그냥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또 초대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럼 뒤에 분들도 같이 즐겨주실 거예요? 주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4월쯤에 전라도 장흥에서 헬로 콘서트 좋은 날을 이제 MC를 하면서 여기를 한 번 더 온 기억이 있는데 항상 장흥에 오면은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전라도 음식이 다 맛있잖아요. 반찬도 너무너무 맛있고 항상 올 때마다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맞이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들뜬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한게 되는 것 같은데 뒤에 분들 보니까 조금 노란 빛깔이 또 박서진 씨 팬분들 씨인가? 맞지요?
우리 장부의 신 박서진 씨 이렇게 노란 빛깔로 아름답게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더운데도 같이 함께 질서정연하게 잘 계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부채질도 부채질인데 사진 좀 찍으시라고. 서울에서 이제 5시간 동안 이렇게 걸려서 왔는데 사진 좀 편하게 찍으시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눌러주세요라는 곡을 띄워드리고 두 번째 들려드린 노래는 속담 파티라는 노래인데, 우리 앉아계시는 분들께서 어머님들, 이제 아버님들 계시는데 이 노래 요 부분만 조금 따라해 주시면은요, 우리 댄서들이랑 막 춤을 추면서 확 이렇게 EDM 트로트를 부를 건데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요 부분만 따라해 주실게요. 다 같이 꽁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말 쓰고 돈 주고 인생상 속담 파티. 인생 사석단 파티.
곡을 더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서 계시네. 저 잘 보여요? 뒤집어, 뒤집어. 저 조심해. 다치실라. 자, 여기도. 자, 잘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인형 같다고요? 고맙습니다. 자, 진짜 좀 부끄러워가지고. 어? 앵콜! 여기도? 아, 이렇게 너무 또 아름다우셔가지고, 앞에 또. 아,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래 들려드리는 곡이, 제목이 뭐라고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자, 속담 파티 뭐라고요? 속담 파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속담 파티를 불러드렸다면 이제는 좀 암호로 파티를 불러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뭐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좀 체력 좀 아끼셨다가 우리 박서진 씨도 오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 윤정 선배님이 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두 가지 박수와 함성. 좋습니다. 제가 더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로 파티를 불러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모래로 박자에 맞춰서 박수. 고마워요. 잠가는데 잠든 지 누구나 인정.